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주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직 여러분들의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그림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의 내담자는 어떤 친구냐면 청소년이에요. 예, 18살 여자 친구고요. 이 친구는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냐면, 학교를 자퇴를 하고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자기 방에 거의 24시간 자기 방에서만 있고요. 교우 관계나 친구 관계나 다른 어떤 사회생활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상담소에 왔었던 케이스고요.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 안에서 제가 발견한 이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방 밖을 못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렸던 사례의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어떤 상황을 예시를 들어줬어요. 어떤 상황을 예시를 들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어라? 문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열면, 부정적인 상황이, 눈에 펼쳐질 거고요. 두 번째 문을 열면, 긍정적인 상황이 눈에 펼쳐질 건데, 자, 부정적인 상황은 어둠으로 표현될 거고요. 긍정적인 상황은 빛으로 표현될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문을 열고 지금 내가 상상하는 어둠의 세상과 환한 빛의 세상을 한번 도화지 반쪽으로 나누어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봤던 어두운 방은 깜깜함, 아픔, 상처, 두려움, 숨어있는이라고 하는 개념이 표현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실루엣으로, 어두운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참고로 처음에 이 눈처럼 생긴 이 그림을 먼저 좀 그렸었는데 이거 그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했어요. 예. 마음이 편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여기를 다 어두움으로 칠해주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방에서 나왔을 때 나온 다음에 다음 환한 방, 빛이 있는 방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계단을 지금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층층층층 계단을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햇님 같은 이미지의 동그라미까지도 표현을 해주었는데, 자, 이곳의 느낌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희망, 거짓, 윤리, 목표, 행복,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는 방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 방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하고 물어보니까, 목표와 행복을 추구하다가 망해서 상처받고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이미지하고는 상반되게 빛이 있는 곳의 그림은 상처받고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었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림은 오히려 이 안에서 어둠 속에서 저 편안해요, 기분이 좋아요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제가 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방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하면 찾아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 불안하구나 하는 불안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불안이냐면 실패에 대한 불안이었고요.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아이러닉하게도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나의 니즈가 숨어 있었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방 안에 숨어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 아이만의 힘겨움을 제 나름대로는 우리 어두운 곳에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하고 환한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쳐다보지? 날 어떻게 평가하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급하게 이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 밝음을 향해서 가자라고 강요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았고요. 원트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나는 목표를 갖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이고 싶은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고요.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과 그 아이의 욕구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나오도록 요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곳에 있자. 우리 그 어두운 곳이 훨씬 마음이 편하면 그 어두운 곳에 있자. 그런데 단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질 때는 잠깐씩이나마 커튼을 열어젖혀서 빛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상담 방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두렵지만 한번 해볼래요 하는 목표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 유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처럼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목표를 새로 정했던 그런 친구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림 안에 이렇게 그림 안에 저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림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한 요소가 그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아나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그림을 찾아주는 그림에서 그 마음을 찾아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저도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여기 밑에 요렇게 밑에 자막을 깔아 놓을게요. 제 이메일 주소를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린 그림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좀 우리 아이는 몇 살이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간단한 아이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막 이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올려서 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그림 해석을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겨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적인 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으로 요 정도 하고요. 다음에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